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스콰이어 어피니티 재즈 베이스 사연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재즈 베이스 입문용 콜트 GBJB, 그다음에 스윙의 재즈맨, 재즈킹, 스윙의 재즈킹, 그다음에 사이어 V3 이 정도인데 그게 다 더 낮은 가격대 20만 원대에서는 콜트 사이어 GBJB가 필요한 것 같고요. 40만 원대 되면은 이 악기가 어피니티가 V3랑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V3는 액티브 패시브 겸용된 악기고 이 악기는 패시브 전용입니다. 그래서 2볼륨과 원톤으로 되어 있고요. 픽업은 스콰이어에서 제작한 그거고 픽업이고 그냥 악기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.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. 예전에 스콰이어 베이스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바디 쉐입이나 이 색감, 선버스트 컬러 이것도 상당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사운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만져봤는데 역시 팬더의 자회사인 스콰이어 베이스가 참 우수한, 가격 대비 참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의 그 나뭇결이 상당히 예쁘게 잘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팬더에서 스콰이어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스콰이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입문용 악기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악기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팬더라는 브랜드가 워낙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 스콰이어 제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리인데요. 이 연주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콜트와 V3와 이 제품, 어피니티, 스콰이어 이 제품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콜트는 좀 바디 쉐입이 좀 더 작고 좀 몸집이 작은 사람한테 좀 유리한 악기인 것 같고 이 스콰이어 제품은 뭐 그렇다고 큰 건 아닌데 되게 안정적인 재즈 베이스 바디 쉐입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몸에 탁 달라붙는 느낌이 좋고 그냥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재즈 베이스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더 재즈 베이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콰이어의 발전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녹음을 해봤을 때 핑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 뭐 액티브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앰프에서 어떻게 그 이퀄라이즈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고요. 처음 악기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또한 오랫동안 소장을 하고 있다가 중고로 팔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잘 나온 악기인 것 같아요. 악기 컬러도 선버스트 이게 노멀한 컬러지만 사실 저는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. 처음엔 튀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 선버스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. 특히 슬랩 같은 거를 연주를 아까 했는데 되게 그 찰지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현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베이스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20만원대보단 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피니티 이 베이스가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죠. 이게 워낙 리뷰도 많이 돼 있고 사운드 뭐 데모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직접 시연을 해보니까 40만원, 50만원 정도 가까이 투자해서 이런 소리를 내준다면 되게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디자인이 클래식한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고요. 일단 무게 되게 가벼워요. 예전에 스콰이어 어피니티 무거웠던 것 같은데 되게 가벼워졌어요.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무게는 한 3.78kg 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굉장히 안정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. 특히 여기 하이 포지션에서 넥 뒤에 느낌이 하이 포지션 잡을 때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. 옛날에 이럴 때 되게 불편했는데 정말 많이 개선을 했네요. 스콰이어 어피니티 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재고 소량이 많지 않습니다. 덕베이스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. 쉽게 간편하게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고
적베이스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뭐 사후 관리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알려드리니까 다른 뭐 스토어들도 많이 있지만 덕베이스 스토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제 사운드 영상을 감상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